위한 그림을 너는 보고 있지만 돌아갈 수 없다. 돌아갈 수 없다는 게 가장 슬프기 때문에 그걸 말하고 싶다고 했었거든요. 그러니까 뭐 과거 제 작품들은 돌아갈 수 없다 해도 그리움을 좀 남겼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좀 차가운 현실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. 오도 뭐 안 울면? 야, 얘 지훈이라고 수지 중에서 잘 나가는 애잖아. 반갑다. 나 명구. 맹구. 맹구? 나 동호. 최동호. 세수할 때 찾아. 최동호? 어. 왜 나? 너 유명해. 정원이 바쁘지 마들. 네가 문영민 잔뜩 바꿔라. 내가 깐 게 아니라 우리 꼰대가 깐 거지. 미리 얘기하는데 오늘 어디 가서 얘기했다 걸린 니네 다 뒤진다. 야, 너 닥치자. 지금 인사할 때냐? 어? 야, 네가 그럼 개구나. 지훈이 꼬봉. 뭐 이 씨발이다. 야, 어, 야. 내가 집 정리하다가 찾았다. 워크맨. 아니지. 짝퉁 마이마이. 넥스트다. 야, 이건 언제 들어도 명곡이다. 그치? 아, 우리 노래방 가서 엄청 불렀잖아. 신해철 노래. 뭐 밀레니엄이니까 목소리. 뭐 있어 뭐 밀레니엄 둘이지. 너 친일파냐? 한글로 해야지. 그 친일파랑 영어랑 지금 문맹이 맞냐? 너 문맹이냐? 아, 병신. 야, 해봐, 한글로 해봐, 해봐. 내 친구의 우정 에세이. 야, 에세이가 한글이야? 나 속이려 되냐? 김지윤의 보이스 오브 밀레니엄 첫 번째 파일. 자, 지금 우리는 정동진에 와 있습니다. 나 진짜 믿을 수가 없다. 너가 이렇게 다시 마주보고 다시 얘기를 해보고 괜찮아? 못 알아볼 뻔했어. 사우나 못 갔어. 문이 닫아있더라고. 아. 준아, 나 이거 앞에서 형석이 만났는데. 형석이? 야, 빨리 들어오라 그래. 이제 다 모인다, 그치? 형석이가 급한 일 생겼다고 어디 좀 갔다 온다고 그러네. 야, 대신 미안하다고 좀 전해달라고. 오랜만에 만난 친구끼리 안부는 묻고 얘기해라 했잖아. 친구? 너 나랑 있으면 편해? 나야지. 일어나자. 뭐야, 너 지훈이 앞에서 티나. 일하러 온 사람처럼. 네 눈에는 내가 그렇게 보이나 보다. 너 지금 태도 별로야. 아프냐한테 딴 생각 있냐? 너야말로 지윤이한테 왜 계속 붙어있는 거야? 너. 형석이 왔다는 걸 왜 거짓말하냐? 걔 지금 일본 갔어. 지금쯤 비행기 안에 있을 거라고. 아, 아까부터 누구야 이 시간에? 있어. 따라다니는 여자애. 양아치 새끼. 땡큐. 야, 봐. 야, 부모님이 여유가 있고 공부시켜주신다고 하면 받으면 되는 거야. 그건 당연한 거지. 우리 부모님이 여유가 있잖아. 난 알바 같은 거 절대 안 해. 그럼 니네 뭐 100일이었다며. 진이가 나한테 그냥 처음으로 전화 왔어. 너 마음 변한 거 아니냐고. 아니, 그게 중요하다는데 뭐 우리 나보면 어떡하냐? 그거 내가 그런 거 아니다. 지훈이 진짜 마음 안 변했다. 남자들끼리 놀았다. 내가 지훈이한테 잘 얘기해 줄게. 근데 통화 많이 했어, 그렇게 진이랑. 근데 솔직히 분위기가 좀 이상해지더라고. 고마워. 솔직하게 얘기해 줘서. 아, 내가 진이한테 진짜 잘할게. 잘해, 너 때문에 나만 힘들잖아. 이곳은 2000년 1월 14일. 저는 전명구 리포터입니다. 예, 이 앞에 계신 두 분은 지금 똥봉을 잡고 열심히 낚시하는 척들을 하고 있는데 흔들렸냐? 하지 말라고! 어머니 한 마리는 없습니다. 이게 어떻게 된 거죠? 여기는 수상자들 낚시 그리고 비가 온다. 동우, 명구, 지훈이. 형석이가 이런 걸 녹음해놨어. 이 새끼 은근히 낭만파야. 근데 왜 그날 그냥 갔을까? 아, 연락됐는데 그날 일이 바빠가지고 어쩔 수가 없었나 봐. 형석이 해외 출장이 많거든. 그날도 뭐 공항 가는 데서 그러더라고. 비행기 여쭤고 저쩌고 했던 거 같네. 산게 그래요. 여유도 없고 학교 다닐 때가 추웠는데. 꿀값도 떨고 자빠졌다.
니들이 무슨 인생 반을 산 것도 아니고.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. 필요 없는 사람 안 만나도 되고 인터뷰 따위도 할 필요도 없어. 내가 너 지방을 시키고. 뭐 직장 걱정 이런 거 하지 말고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우리 병원 내에서 네가 원하는 포지션이 어딘지 알아. 아 어렵다. 어려워. 내가 다 싹 다 설명해. 동우야. 오늘 명구 생일이야. 내가 너 때문에 정신이 없으니까 내가 이거 못 챙겨주고 그러는 거 아니야. 다 너 때문이야 인마. 회원들 좀 먼저 신난다. 근데 우리 지금 뭐하러 가는 건데? 계단 청소. 계단 청소? 계단 청소? 영구네 저 어제 딱지 붙었대. 이 새끼 사는데 진짜. 동우야 너네 엄마한테 한번 말해보면 안 되냐? 봤겠나? 아 저 새끼는 자존심 세도 너무 세. 몰아주자. 뭘? 일단 어떻게? 뭐야? 갑자기 김말해? 아,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시베리안 너 같은 꼴통이 없어. 아 씨발 미국 가래. 아
며칠 안 남았어. 너 걔 좋아하냐? 어! 아이씨, 언제부터냐? 뭐? 그래, 지훈이한테 말 못했다. 못하겠더라. 내가 뭐 어쩌라고 씨 말로 봐. 친구잖아, 이 새끼야!